카드를 그냥 결제를 해버렸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좀 멋있고 간지가 난달까? 그 비가 막 확 내리고 나면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있죠? 딱 그런 향인데요. 양재동 꽃시장을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 나요.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몽독자들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중 하나인 선물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선물을 주는 때가 진짜로 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너무 흔하다거나 신경 안 쓴 티 나는 선물 주는 거를 정말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걸 딱 생각해보면 저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아이템들 선물로 주시면 야 너 진짜 센스 있다, 이 선물 뭔가 되게 특별한데? 그런 반응을 무조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저희 보석함 같은 선물 리스트니까요. 우리 몽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에 찰떡인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네, 첫 번째는 짠! 바로 이 영롱한 코지 타벨리니의 컵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위스키 잔이에요. 위스키 마실 때도 사용을 하지만 그냥 커피나 다른 음료 마실 때도 정말 정말 애용 중인 저의 진짜 찐 데일리 컵입니다. 대신 이게 정말 딱 보이는 것처럼 고급진 만큼 비싸긴 굉장히 비싼데요. 요거 말고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커피컵도 너무 예쁘고 꼬냑잔도 정말 예뻐서 제가 꼬냑잔은 주변에 친구들한테 좀 선물을 했던 아이템이에요. 이게 이태리 브랜드인데 주물을 정말 정말 잘 다루는 곳이고 그냥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좀 멋있고 간지가 난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내가 맨날 내 몸이 닿는 거 뭐 내가 손을 대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걸 쓰거나 최소 내 취향인 걸 쓰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저는 컵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입는 뭐 파자마, 수건, 뭐 식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주 쓰는 아이템들인 만큼 뭔가 보기에도 예쁘고 내 취향이라면 저는 그게 저의 일상 속 정말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컵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컵치고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감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상대나 작은 일상템 있죠. 그런 것도 좀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코지 타벨리니 컵? 이건 완전 감동 그 자체일 거예요. 이게 주물컵이다 보니까 대부분 코지 타벨리니 제품들 좀 무겁긴 해요. 근데 무거운 만큼 저는 튼튼한 느낌도 들어서 내구성도 좋고 실제로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사실 이 가격이면 오래오래 대대손손 물려줘야 돼. 여기 사이트 보시면 위스키잔 아니어도 정말 다양한 뭐 식기류부터 화병, 컵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 결혼 선물이나 뭐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고 그냥 멋을 좀 아는 친구다 그런 상대한테 주기에 참 좋은 그런 아이템이니까요. 요것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지난 올영 추천템 때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프레스샷의 올인원 토탈 영양 앰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이 선물은 스토리와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챙겨 먹는다거나 골골거리는 친구다. 그럼 너 최근에 아팠는데 몸 좀 챙겨 하면서 쓱 준다거나 아니면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어른들께도 고생 많으시다면서 좀 챙겨드리면 완전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저도 실제로 여기저기 선물을 했을 만큼 이 프레스샷이 제가 유일하게 챙겨 먹고 있는 비타민인데 이번에 이 귀여운 베베더 올이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스샷을 선물하면 이렇게 귀엽고 웃긴 굿즈까지 더불어 나가니까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 프레스샷은 캡슐향이 아닌 액상 타입이라서 일단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고 휴대성이 좋으니까 밖에서나 여행 갔을 때 먹기도 정말 정말 편한 제품이에요. 뚜껑을 꾹 눌러서 분말이 아래 액상으로 떨어지면 그냥 흔들어주면 끝인데요. 보면 이 아래 액상 안에 11종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뚜껑 안쪽에 있는 이 분홍색 분말에 비타민 B, 비타민 D, 엽산, 나이아시, 아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레스샷은 비타민 B가 완전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활력을 뿜뿜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레스샷을 쭉 먹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유난히 좀 피곤하고 컨디션 바닥인 날 있죠. 그럴 때 먹어주니까 컨디션도 올라오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비타민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게 액상 타입이라 체내 흡수가 빨라서 활력이 싹 차오른다라는 느낌을 가장 빠르게 느끼게 해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도 주변을 이렇게 딱 살펴보다가 나 요즘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몸이 축축 쳐져 하는 친구나 주변인들을 보면 그때 딱 이 프레스샷 선물해주면 감동 그 자체일 거예요. 프레스샷 이미 너무 유명하고 정착템이라고 하는 분들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빠르게 이 귀여운 기획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짠! 이번에 베베 기획 세트로 출시된 건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베 시그니처인 요 말풍선 그리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베베 너무 귀엽죠? 우선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베베 한정 패키지에 이렇게 귀여운 거울 키링도 하나 나가고요. 밈스러운 재밌는 포토카드까지 한정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베베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프레스샷 10개 입에 이런 포토카드 하나, 그리고 만지고 있으면 기분 좋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베베 모찌 인형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할인도 들어가니까 우리 몽독자들 꼭 좋은 가격에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선물로 줘도 너무 좋고 스스로 셀프 선물도 하면서 이번엔 굿즈도 랜덤 증정이니까 언박싱 쇼까지 그 기다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플루보아의 디퓨저예요. 모닝소일이라는 향이고요. 제가 이 플루보아라는 브랜드는 몇 년 전에 핸드크림을 처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냥 외관부터 너무 멋스럽고 좀 독특하고 힙하지 않나요? 저는 향신놈으로서 이렇게 향과 관련된 선물은 진짜 언제나 좋다고 생각하고 이 향을 뭔가 맡을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이걸 준 사람도 같이 떠오르게 돼서 좀 자주 선물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우선 깔끔하면서도 좀 힙한 이 디자인 때문에 그냥 어디에 툭 놔도 오브제스럽고 특히나 성별을 크게 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제 주변에 이 플루모아 디퓨저 쓰는 사람을 한 명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희소성 10점 드리고 가실게요. 이 향 자체가 모닝 소일이라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비가 막 확 내리고 나면 땅에서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있죠. 딱 그런 향인데요. 되게 안정적이면서 편안하고 심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향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연에서 나올 법한 향을 워낙에 즐기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이런 것도 다 취향의 차이니까 더 다른 향들도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집에서 맡기에는 이질적이라거나 상업 공간에서 날 것만 같은 향들 있죠. 그런 향은 아무리 좋아도 잘 구매를 안 하게 되는데 이 플루보아 향들이 전반적으로 집에서 맡기에 되게 편안한 향들이 많아요. 대신 이게 발향이 강하진 않은 디퓨저거든요. 그래서 거실이나 뭐 아주 큰 공간에서 즐기기보다는 현관 입구라거나 아니면 방에 두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향 선물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향을 맡으니까 너 생각이 났어 하면서 툭 준다거나 아니면 좀 지쳐 보이는 친구들이죠. 지쳐 보이는 주변인들한테 그냥 이런 향으로 리프레시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랑 함께 주면 진짜 이거는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은 짠! 제가 또 애주가로서 술 선물 꼭 하나씩 추천하고 가잖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선물 콘텐츠를 찍는 시기가 발렌타인이라거나 크리스마스 이런 기념일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념일이랑 잘 어울리는 술을 꼭 하나씩 추천해드리곤 했는데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이번에도 또 추석을 앞둔 만큼 잘 어울리는 담은 막걸리 추천 갈게요. 사실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술을 좀 좋아한다거나 애주가라면은 저는 술 선물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담은 막걸리가 저의 최애 막걸리 중에 하나인데 최애가 사실 한 두세 개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일반 막걸리랑 좀 다르게 산도도 낮고 탄산감도 거의 없는 정말 호로록 마시기 좋은 막걸리예요. 이 담은 막걸리가 구름을 마시는 느낌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색 자체도 엄청 뽀얀 우유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소하고 목넘김도 부드러워서 좀 마시고 있으면 되게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막걸리예요. 근데 이게 좀 낮은 도수인 6.5도기도 하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막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높은 도수를 즐겨하시는 분들이거나 단맛이 아예 없는 그런 막걸리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는 탑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막걸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술은 내 돈 주고 잘 안 사 마시게 되기도 하고, 이게 막 편의점에서 보이는 그런 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거를 과정을 느껴지면 아 진짜 나를 위해서 정성을 좀 쏟았구나 라는 느낌까지 들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이런 포장지도 되게 고급지게 선물 포장이 돼요. 그래서 추석에 어른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다면 이거 다문막걸리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물 카테고리인데요. 바로 파자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주니즈의 파자마인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밤에 딱 씻고 개운하게 씻고 스킨케어 파박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날 끌리는 파자마 딱 골라서 밤시간 보내고 이렇게 자면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힐링 모먼트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낮에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는 목 늘어진 티 입고 그냥 아무 반바지 입고 이럴 때도 많은데, 잘 때만큼이라도 뭐 밤에 여유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파자마를 챙겨서 입는 게 뭔가 나를 위한 행동 같아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입어도 봤고 선물도 해봤는데 스냅피커들이라거나 조스라운지처럼 꽤나 고가의 브랜드는 이미 추천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너무 편안하고 예쁜 제가 최근에 진짜 맨날 입고 있는 이 주니쥬를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이 주니즈는 제가 매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가격에 비해서 이 만져지는 촉감이나 이런 소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개를 그냥 결제를 해버렸고, 특히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라인 요르면을 사용한 파자마인데, 이 요르면이 애기들 옷을 만들 때 쓰는 소재라서 진짜 부드럽고 뭔가 야들야들하고 아무튼 촉감, 이 살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소재예요. 아시죠? 저는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겨울 빼고는 반팔, 반바지, 파자마를 즐겨 입는데 이 세 개 돌려가면서 맨날 입고 빨고 건조기 넣고 해도 변형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 물빠짐도 아예 없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파자마 선물은 누구한테나 줘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이제 하루를 좀 빼곡하게 살아가는 바쁜 스케줄로 살아가는 친구나 주변인들에게 더욱더 추천드려요. 이 파자마 딱 주면서 야 밤시간이라도 여유시간만이라도 좋아하는 파자마 입으면서 미타임을 좀 가져라 이런 문구랑 같이 딱 주면은 진짜 사려 깊은 그런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해서 이런 파자마 선물 진짜 추천드려요. 주니즈 이 브랜드 한번 꼭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향 관련된 제품 하나 더 추천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꽁티드 뚤레아의 룸 스프레이예요.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호불호, 와 호불호가 진짜 없을 정도로 양재동 꽃시장을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둔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요거를 딱 뿌리고 아니 생화향이 이렇게까지 리얼하고 강력할 수가 있나 하고 놀랬는데, 이게 좀 인위적인 꽃향이 전혀 아니라 진짜로 그 양재동 꽃시장에서 날 법한 뭔가 줄기랑 나무의 향도 느껴지는 자연적인 생화향이라서 딱 뿌리면 청량하면서 뭔가 상쾌함이 같이 느껴지는 스프레이라서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게 패브릭 룸 스프레이라서 뭐 침구 위에 뿌린다거나 커튼에 뿌려도 너무 좋은데 발향이 센 편이라서 한 몇 번만 뿌려줘도 침실에서 그냥 꽃향기가 막 폴폴 나거든요? 제가 흰옥 룸 스프레이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사랑하는 자연적인 향이지만 이 꽁티드 뚤레아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또 흰옥은 이제 좀 유명템이잖아요? 근데 이 꽁티드는 아직 쓰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못 봐서 난 좀 새로운 향 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아까 플루보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향 선물이 정말 나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가격대도 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특별한 날 아니어도 평소에 마음에 전하고 싶었던 상대가 있다 그런 사람한테 주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냥 룸 스프레이 말고도 꽁티드 툴레아 제품들이 되게 감각적이면서 고급지거든요. 특히 향 제품은 그냥 누구 집에 놀러갈 때 빈손으로 가기 조금 그러니까 집들이 선물로 주기도 너무 좋고 그냥 셀프 선물로도 요거 하나 장만해보시면 만족도 크실 겁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스파 상품권인데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선물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꼭 몽독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선물 받았던 거는 바년트리의 스파 바우처인데요. 호텔 스파도 좋고 러쉬 스파도 혹시 안 받아보셨다면 러쉬 스파도 완전 추천드려요.
사실 이런 스파 바우처들이 막 몇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확 높아지니까 처음에 아 이거를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냥 생일 선물이라거나 그냥 명절 선물 말고도 진짜 나한테 큰 도움을 줬던 누군가한테 값진 선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부모님께 나는 좀 힐링되는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현금 너무 좋고 고급진 아이템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새로운 경험 자체를 선물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약간 저의 비하인드를 풀자면, 저도 사실 제 찐친한테 소개팅을 해줬다가 그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 언니 너무 고마워 하면서 저한테 반얀트리 스파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저랑 오빠랑 같이 가서 하라고 커플 스파권을 줬는데, 저 그거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고 피로 풀리는 거 당연하고 스트레스부터 그냥 스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서비스, 그 경험을 했던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힐링이었어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호텔 스파는 조금 너무 과하다 한다면 저는 러쉬 스파도 추천드리는데, 러쉬 스파도 사실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조금 가격대가 낮은 것도 충분히 정말 힐링이 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난 힐링이나 쉼 이런 거를 선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다, 그럴 때 부모님 선물이든 뭐 친구 결혼 선물이든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아직 누군가에게 선물한 적은 없지만 몽독자들은 꼭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상대가 생긴다 하면은 요 스파 바우처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선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선물엔 무조건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몽독자들도 똑같이 주변에 좀 특별한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 좋았다 해주시면 제가 또 얼른 다음 기념일에 맞춰서 선물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